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전쟁.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세 차례, 물론 첫 번째 침공은 몬스터 폭풍이 막아주었지만 세 차례에 걸친 대제국 페르시아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뭉쳐 연합을 통해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거둔 승리는 그리스에게 동지중해의 지배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국들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분배가 시작되면 이상하리만큼 갑자기 다들 내전을 비롯한 여러 형태로의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스는 제국도 아니었으면서 이전의 제국들이 몰락해가며 보여주었던 마지막 장면을 그들도 따라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언제든 페르시아의 재침공은 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페르시아의 재침공에 대비해 기금을 마련했는데 아테네가 이 기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동맹국들의 비난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즉 아테네의 페리클레스가 이 기금을 델로스 섬에서 가져와 보관하고 있다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건립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도 드러났지만 그리스 도시국가들 가운데 아테네는 해군이 강했고 스파르타는 육군이 강했습니다. 특히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는 해군력이 강했던 아테네에게 큰 공이 돌아갔습니다. 때문에 다가올 전쟁에 대비한 기금에 대해 아테네의 입김이 강했던 것입니다. 페리클레스가 이 기금을 아테네의 신전을 짓는 데 사용한 것은 페르시아 군대의 침략을 아테네가 막아주는 한 그 돈은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논리를 폈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아테네가 그리스 도시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 항구 도시인 고린도, 즉 코린트까지 지배하려 하자 스파르타를 비롯한 도시국가들이 마침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전쟁을 역사는 펠로포네소스 전쟁이라고 말하며 아테네 출신 투키데데스가 이 전쟁에 대해 펠로포네소스 전쟁사라는 저서를 남김으로 오늘날까지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투키데데스는 이 전쟁을 기록하면 이후 어떤 전쟁도 예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27년간의 전쟁 기록을 상세히 저술해 역사에 남겼습니다. BC 431년에서 BC 404년까지 27년에 걸쳐 진행된 이 펠로포네소스 전쟁은 마치 로마와 카르타고와의 전쟁인 포에니 전쟁처럼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는 스파르타의 아테네 침공입니다. 아테네는 페리클레스의 지휘 아래 아테네 시를 수비하면서 스파르타에 대해 굳게 방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아테네 시내에 전염병이 돌게 된 것입니다. 이 전염병은 페리클레스와 수많은 아테네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페리클레스마저 죽자 아테네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펠로포네소스 전쟁의 승리는 스파르타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펠로포네소스 전쟁의 2단계는 양측이 휴전협정을 맺고 전쟁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테네가 시칠리아 내전에 개입하고 원정군을 보내므로 다시 큰 전쟁으로 확대되었는데 이것이 펠로포네소스 전쟁의 3단계입니다. 특히 3차 전쟁에서는 스파르타가 아테네와 싸우느라 과거의 적이었던 페르시아를 끌어들여 페르시아의 도움으로 육전과 해전을 치르고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 성을 파괴했으며 아테네로부터 모든 함대를 빼앗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는 해전의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27년에 걸친 펠로포네소스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와 같이 내전의 역사는 어느 때든지 늘 소모전이었으며 명분도 실리도 없고 상처만 남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의 대가로 동지중해의 지배권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나 펠로포네소스 전쟁의 결과는 지중해 지역에서의 그리스 문명의 종말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리스는 스파르타에서 테베로 권력이 이동해 가다가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와 그의 아들 알렉산더에게 처참히 짓밟히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는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아닌 헬라 제국이라는 새로운 강자 앞에 모두 무릎 꿇게 됩니다.